백범 3부작 중 일부에서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후 1949년 6월에 연이어 발생했던 백범 암살 사건과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백범을 암살한 안두희의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광복 이전의 백범의 삶과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 속에서 마주쳤던 인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등 통상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1876년 경술국치와 공교롭게 같은 날인 8월 29일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김순영, 광낙원 부부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백범은 가난하고 서러웠던 형편을 벗어나고자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했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을 보며 서당에서 나와 마의상서를 비롯한 다양한 서적을 두루 읽으며 세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893년 백범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 사상을 중심교리로 하는 동학에 매료되어 입도했고 이름을 창암에서 창수로 개명한 후 애기접주로 불릴 만큼 활발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제2대 천도교주 최시영으로부터 황해도 접주로 인정받았고 1894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에도 황해도 동학농민군 선봉장으로서 적극 동참했으며 당시 백범과 같은 황해도에 거주 중이었던 도마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태우는 동학농민혁명 실패 후 오갈 곳 없는 백범을 인재로 아깝게 여겨 백범뿐만 아니라 백범이 부모님까지 모시고 자신의 산채에 함께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백범과 안중근 집안과의 인연은 김구의 장남 김인과 안태훈의 차남이자 안중근의 동생인 안정근의 딸 안미생의 결혼으로 이어졌으며 안태훈의 삼남이자 안중근의 막내 동생 안공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백범의 최측근으로 오랜 세월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 백범은 안태훈의 소개로 성리학자 고능선을 만나 평생 스승으로 섬겼으며 그로부터 배운 올바름을 실천하는 유학의 의리 정신은 백범의 사상과 실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 낭인 무리들이 경복궁을 급습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발생했고 1896년 3월 백범은 황해도 치아포 주막에서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를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당이라 여겨 국모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백범은 치아포 사건으로 체포되어 해주에서 수감되었다가 인천으로 압송되어 강도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국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일본인을 살인했다는 김구의 죄명을 본 고종의 전화 한 통에 의해 사형 집행 직전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백범과 을미사변 그리고 사형 집행 사흘 전 경성과 인천을 잇는 장거리 전화 설치에 고종의 결단까지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역사에 맞물려 백범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형을 면하게 된 백범은 옥중에서도 태서신사 등을 읽으며 서양 사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히며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등 계몽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1898년 3월 김주경 등의 권위와 본인의 뜻을 펼치기 위해 탈옥을 결행했고 탈옥 후에는 충남 공주 마곡사에서 1년여간 승려 생활을 하며 은신하다가 1899년 마곡사를 떠나 이름을 창수해서 구로 바꾸고 황해도와 강화도 등지에서 교육 및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903년 부친상 3년상 탈상 후에는 기독교에 입교하여 최광욱 등과 교류했고 최광욱의 소개로 안창호의 누이동생 안신호와 교제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04년 무려 13살 연하 최줄례와 결혼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1905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백범은 경성상동교회에서 개최된 을사늑약 반대 전국대회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상동교회는 오산학교, 신흥무관학교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요람으로 백범은 이곳에서 이동령, 전덕기, 이준 등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동령은 신민회를 비롯해 대성학교, 오산학교, 상동학교 설립에 큰 역할을 맡았으며 신흥무관학교 초대 소장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요직을 역임했고 전덕기는 독립협회 핵심 간부를 역임했으며 이후 상동교회 목사로서 헤이그 특사 계획 수립과 상동 청년학원, 신민회 조직 등의 주요 역할을 했고 이준은 전덕기와 함께 독립협회에 가입해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고 전덕기 이회영 등의 도움으로 헤이그 특사로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노력했으나 이준은 헤이그 특사 활동에 저절로 통분하며 헤이그에서 1907년에 전덕기는 배고인 사건의 고문 후유증으로 1914년에 이동령은 급성폐렴으로 1940년에 이 세 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혼신을 다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으나 안타깝게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백범은 1907년 안창호, 양기탁 등에 의해 결성된 비밀결사단체 신민회, 황해도 지역 자금 모금 책임자로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회합 등에 참여했고, 1911년 배고인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구를 치렀습니다. 백범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북간도에 독립군 사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다 일제에 체포된 김자진 등과 조우하며 인연을 맺었고, 1914년에는 일제의 호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름을 구혜석구로 바꾸며 백정과 범부도 애국심이 자신만큼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호를 백범으로 정했습니다. 1914년 7월 형기 2년을 남긴 채 서대문에서 인천으로 이송되었고, 1915년 8월 4년 8개월간의 옥구 끝에 특별 가출을 한 이후에는 농장 관리인이나 학교 설립 등을 하면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계몽운동에 주력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전국에는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고, 백범은 3.1 독립만세운동 직후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로 망명하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될 무렵,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를 찾아가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자청했고, 이에 안창호는 백범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선거했으나 자신의 학식이 낮음을 이유로 경무국장직을 고사했지만, 안창호의 거듭된 설득과 권유 끝에 백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임시정원 의장 손정도, 내무총장 이동령,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 노동국총판 안창호를 비롯하여 훗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의 정적으로 대두되었던 신익희와 초대 경무국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지기부터 주석까지 역임했던 백범까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누구보다도 끝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켰던 백범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큰뜻 아래 모인 이들이었지만 독립을 향해 가는 방식과 노선이 각자 달랐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이은 갈등을 겪으면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은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희를 주축으로 하는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내 한인사회당 인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기 전에 코민테른과 협정을 맺어 레닌과 체체린 등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자금의 일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 김립이 한영권 등을 통해서 가져왔으나, 이 자금을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동희 계열 인사들이 편취하여 비밀리에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희 등이 임정을 떠나게 되었으며,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립은 1922년 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 백범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과는 별개로 김립 피살 사건은 백범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 중론이며, 민족주의자 백범이 같은 동포를 암살한 이 사건은 대표적인 백범의 흑역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1919년 8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수년간 밀정 및 첩자들을 처단한 공로로 1922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임명되었고,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국민대표회의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갈등만 불거지자 당시 내무총장 백범은 내무부령 제1호로 국민대표회의 해산령과 이에 거부하는 세력에 대한 상해 추방령까지 선언하며, 일련의 사건들로 다수의 인사들이 떠나고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기강을 확립하고 다시금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위를 위해 힘썼던 와중에 백범의 아내 최줄리는 조국과 먼 타국을 오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1924년 1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백범은 당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장례식조차 참여할 수 없었고, 백범의 동료들이 최대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당시 백범의 아내 최줄리의 묘비명을 써주었던 이는 말모이 편찬에 참여하고 조선말본을 집필한 한글학자 김두봉으로, 이들은 나이차가 꽤 있음에도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으며, 이들의 인연은 광복 이후 1948년 남북연합회의를 개최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정을 방해하고 헌법을 부인하는 등의 사유들을 들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탄핵했고,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을 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초대 국무령으로 이상용을 선출했으며, 1926년 12월에는 홍진의 후임으로 백범을 국무령에 선출했습니다.
국무령에 선출된 핵범은 1927년 국무령제에서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여 이동령 내각의 국무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어머니의 환갑조차 챙겨드리지 못한 불효를 자책하며 자신의 생일도 기념하지 않은 백범을 위해 당시 백범의 경무국 소속 경호원이었던 나석주는 의거를 위해 상해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옷을 저당 잡아 마련한 고기 및 반찬거리 등으로 백범의 생일상을 준비했고 이후 상해를 떠나 의열단에 가입하여 일제 식민지 정책의 핵심 기관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 투척후에 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국민대표회의 결렬 등 일련의 사건들과 각자의 노선 차이로 많은 인사들이 임정을 떠났고 미국 동포 성금 모금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청사를 유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백범은 한 살 어린 본인은 동생으로 낮추고 한 살 위인 이승만은 선생님으로 높이며 당시 임정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어려웠던 임정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켜주었던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을 창당하며 결속을 다졌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았던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1932년 1월 8일 한인애국단원 이봉창이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시작으로 1932년 4월 29일 한인애국단원 윤봉길이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전승 축하 기념식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수뇌부 다수를 처단하는 의거를 이뤄냈습니다. 조국의 독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피 끓는 젊음을 창창한 인생을 서슴없이 다 내던졌던 그들의 용기와 의거 후에도 당당했던 기계와 품위에 국내외 동포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인사들마저도 감탄하며 한인애국단장 백범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성원과 지원이 폭증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년간 괴롭혔던 자금난을 해결했고 이렇게 맺어진 백범과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간의 인연은 1933년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러양분교에 한인특별반을 설치하고 1934년 한국특무대독립군을 조직할 때뿐만 아니라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봉창, 윤봉길의 거듭된 의거의 배후가 백범으로 알려지자 일제는 당시 중국 은화 60만 원을 현상금으로 내걸었고 백범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에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발발한 중일전쟁으로 인해 전황에 따라 수차례 청사를 이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범을 노리는 세력은 비단 일제만이 아니었습니다. 1938년 중국 후난성 창사남목청에서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이 모여 통합에 대해 논의 중에 조선혁명당에서 제적당한 이윤환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권총을 난사했고 현익철은 병원에 이송했으나 절명했으며 유동렬은 허리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지청천은 손에 맞아 경상을 입었으며 백범은 가슴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으나 병원에서조차 소생할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문간방에 두었으나 4시간이 지나도 숨이 붙어 있었고 그제서야 응급치료를 받고 간신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격사건 이후 청사를 다시 치장으로 옮기는 와중에도 백범의 조국 독립과 민족 통합에 대한 열망은 계속되었습니다. 1939년 5월에는 의열단을 결성하고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김원봉과 좌우합작에 합의하고 동지동포에게 보내는 공개신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비록 단일당으로의 통합에는 실패했으나 7당 통일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열강들의 첨예한 대립이 본격화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으며 이 무렵 백범도 민족진영세당을 통합하여 재창당한 한국독립당의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출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이미 광복 이후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기반이 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고 1941년 12월에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이후 중국 내륙에 벌어진 전투에 참전하는 등 적극적인 한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42년에는 김원봉의 조선이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고 백범은 1943년 중국 국민정부 주석 장제스와의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1944년에는 중국 국민정부로부터 한국광복군 통수권을 돌려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겸 광복군 통수부 주석과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까지 역임하며
명실상부당 정군 3위일체 지도체제를 확립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기 전에는 미국 육공군과의 OSS 합동훈련을 통해 한국 광복군 OSS 특수부대원들을 육성하여 제주도 탈환부터 미국군 상륙지원 및 주요 5대 전략거점 선정 등 한국 광복군이 한반도 진공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광복군 OSS 특수부대 1기생 배출 이틀 후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미군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으며 그렇게 35년간의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서름과 치욕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온 우리 민중들에게 언제 올지조차 몰랐던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김창암은 김창수로 개명 후에는 동학농민혁명과 치아포 사건 등을 거치면서 민중들 곁에서 조국과 민중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되었고 김창수에서 김구로 바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중들의 계몽운동과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했으며 김구에서 김구로 바꾸며 호를 백범으로 정한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지기에서 주석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그와 그와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삶을 다 바쳤던 독립투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백범 김구 특집 3부작의 마지막으로 광복 이후 백범의 행보와 그의 공과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